서 카드 쓰는 경우 많으시죠? 다양한 욱을 다스려야 잘 삽니다. 2,800만이 선택한 올바른 생활카드 NH농협카드. 가수 홍진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오빠랑 도드람, 아빠랑 도드람, 엄마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고기 살 땐 도드람몰.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자. No, 바람도 구름도 모두 친구가 되어. No, 아름다운 산 하늘과 만나는 곳,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몽벨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 12월 1일부터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접었던 꿈의 나래를 활짝 펼쳐보세요.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나 이서진이야, 이서진. 이런 캐스팅이 말이 되냐고. 오빠, 다목적 스튜디오 쇼핑몰 오피스에 스트리트몰 영화관 호텔까지 역대급 캐스팅이잖아요. 저 이서진, 오연서가 함께하는 광명역 어반브릭스. 12월 오픈 예정. 문의 02897-0019 태영건설. 여보, 지호 어린이집 가면 뭐 하고 싶어? 우아하게 음악회라도 가고 싶은데 안 되겠지? 그래서 한화생명이 만들었어요. 육아생활에 여유를 더하는 오전 11시 콘서트. 이것이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라이프 플러스 한화생명. 그 친구 이름이 누구요, 사장님? 그 왜 월 4만원에 생산, 재고, 회계관리 다 해주는 그 성이 이... 아, 이! 이카운트 ERP 한 달 4만원! 웹에서 하는 ERP요? 그래! 이카운트 ERP 효율적인 변화.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오늘도 우린 당신과 달려요. Love FM. 이 시간 고품격 리얼리티 라디오 초대석 고릴라 데이트. 고품격 라디오 초대석 고릴라 데이트 1탄입니다. 오늘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처음으로 언니네 이 스튜디오에 네. 저희들 포함 14명이 한꺼번에 스튜디오 정말 꽉 채운 날이죠. 이렇게 많이 온 게 처음이에요. 예예 처음이고 맞습니다. 또 근데 인기가 인기가 네. 지금 뭐 요즘 뭐 하늘 치솟고 있습니다. 네. 대세 중에 대세돌 세븐틴. 오! 예. 네, 세대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예. 또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안 드려볼 수가 없죠. 들어야 돼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총괄리 데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세븐틴 정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 팀리더 10시 10분 호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힙합팀 원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보컬팀 리더 우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메인보컬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힙합팀 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메인보컬 예능 꿈나무를 맡고 있는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힙합팀 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막내 디노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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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게 왜냐면 이걸 해야 예.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는 아니니까 오늘. 아, 진짜로 진짜 오늘 한마디도 못할 수 있어요. 네. 네. 저희 둘도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오늘 진짜 다짐을 했어요. 밖에서 말 줄여라. 말 줄이자. 언니 말 줄여라. 네. 일단 축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어저께도 첫눈 1등 했고 네, 맞습니다. 같은 날 쇼 챔피언에서 1위 했고
자, 그리고 2017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세븐틴이 가수분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고. 예. 야, 이거 뭐 이게 야. 불과 한 2-3일 상간으로 예, 예, 있었던 일이에요. 15, 17 요 사이에 지금 다 있었던 일이네요. 네, 네. 예. 어때요? 어때요? 이런 기분 어때요? 이런 걸 못 느껴봐. 작년부터 이렇게 쭉 치고 오더니 이제 네. 더 많은 대중이 이제 인정을 받는. 네. 마냥 신기합니다. 저희 지금. 지금도?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는 너무 네네.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네네. 뭔가 그 결과로서 이렇게 받아낸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울었다 안 울었다? 순간 저, 울었다 안 울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와우 이렇게 하늘한테 앵콜 무대에서 네. 앞에 관객분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치. 저희가 네. 박수라는 노래라서 너무 신나는 노래인데 네. 팬분들이 박수를 가득 치는데 그 네. 순간 그때 울컥 아 울컥 네. 울컥 혹시 운 분 있습니까? 솔직히 멤버들한테 들키지 않지만 아니면 나는 누가 우는 걸 봤다. 나는 제 눈물 보인 거 봤다. 봤다. 네. 혹시 어제는 안 온 것 같아요. 다 그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네, 기뻤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어제 말고 난 멤버가 우는 걸 봤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평소에? 네, 평소에. 예, 뭐. 누구 봤어요? 우리. 뭐 도겸이 잘 울고요. 아, 울보예요? 네. 좀 잘 울긴 합니다. 예. 아,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요즘 들어서 좀 네. 뭔가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네. 뭘 보고 그랬어요? 최근에 뭘 보고 그랬어요? 아, 원래 이 친구가 네. 굉장히 좀 감성이 풍부한 친구인데 가끔가다 네. 막 방송에서 자기소개하다가 막 울컥하고 이러기도 해요. 자기소개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쌤! 막 그런다고? 제가 도겸이 형 소개해주는 시간이었는데 막 네. 아, 저희 도겸이 형은 되게 옛날부터 열심히 하는 형이고 근데 네. 혼자 이렇게 울컥 하는 거예요 막. 형 왜 자기소개를 하다가 세계 최초 자기소개하다가 그때 감정이 뭐였어요? 그 울음은 뭐였을까요? 아 엄청 많이 울컥한 건 아닌데 네. 아 약간 좀 감동받은 것도 있고 지금도 조금 마음 약간 요 제 얘기하면 좀 약간 우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하게 지금 약간 집중하지, 조금 집중하지 말까요 그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순간군 한번 울려볼까요 그러면? 네 어떻게 울리지? 지금 예능 꿈나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개인기 한번 할까요? 하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울려볼까요? 어떻게 울리지? 소개해주시면 운다네요. 아, 우리 도겸이 형 정말 참 안 울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울 것 같은데 지금 안 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저께 1등하고 수상 소감은 다 충분히 했어요?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마 짧은 시간에 다 못하잖아요. 좀 못한 거 하고 싶다. 나 진짜 이말 하고 싶었는데 순서가, 지나갔다. 이거는 막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 네.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람. 그래, 평소에 못했던 멤버들이 좀 네. 있어가지고요. 아 평소에 아, 역시 네네네. 아 그래요 우리 막내. 네, 네. 사실 저희가 중국어로도 네. 멤버들께 감사했지만 일본어로도 감사를 못해서요. 아. 네. 카라토짱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그리고 또 네. 저희 멤버 형들한테 예.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네, 캐럿분들 가족분들한테 했지만 저희 멤버 형들한테도 너무나도 고맙고 같이 네. 앞으로도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네, 아. 웃네요. 예. 또 있어요 혹시 또 와. 기회가 많은 네, 건 아니니까. 뭐는 못했대. 네 멤버들한테 항상 너무 고마운데 이걸 표현을 평소에 못했거든요. 네. 그걸 가장 얘기하고 싶었고 일단 저희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를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캐럿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캐럿은 네. 이제 팬클럽. 네 팬클럽. 이름이 팬클럽. 그렇죠? 예. 근데 일본 팬분들도 캐럿이에요? 카라토짱. 카라토짱.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다들 이제 우리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3명의 멤버인데 왜 세븐틴일까?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의미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네. 제가 13명의 멤버, 3가지 유닛, 그 다음에 캐럿분들 네네. 이렇게 해서 17, 17. 17. 다 더해서 17이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3개 유닛은? 네. 네. 힙합 팀이 있고 힙합 보컬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렇게. 네. 좋네요. 예. 손씨 감격했어요? 얘기하세요. 감격했어요. 네. 네. 아니,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수상 기록이 이제 막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뭘 트로피를 받든 이게 수상 경이 막 이렇게 많아지면서 약간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막 지금은 더 신나는 게 많습니까? 네. 뭔가 저는 최근에 그냥 그런 민규군? 거, 네, 민규입니다. 그런 게 또 네. 알아지니까 뭔가 조금 더 부담감 커지고, 생겨요? 네, 책임감도 커지고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라는 약간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몇 년이죠? 데뷔한 지가? 3년 다 됐고. 3년 차. 와, 3년 차. 네, 저는 세븐틴을 보면서 무대가 너무 신나.
아우 힘이 넘쳐나지 뭐. 아니 얼마나 연습을 해야 그 발을 그렇게 맞추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아 진짜 네. 어떻게 연습을 진짜 한 명이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다 같이 멤버들은 때까지 그냥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연습생활을 같이 하고 네. 그다음에 데뷔하고 나서도 꾸준히 연습을 계속 해와서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 단기간에 약간 예. 집중도를 높여서 연습을 하는 편이죠. 가장 좀 안무가 이게 사람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가장 그쵸, 안무가 네.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언니스에서 가장 느렸거든요. 네. 아~ 네. 너무 잘하네. 홍진경 씨 있었잖아요. 근데 진경이는 자기가 되게 앞서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 생각의 차이는 좀 있으니까 보기에 누가 가장 힘듭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네, 안무 외우는 거 제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한군이? 네, 네 정한인데요. 뭐, 외우고 나면 괜찮은데 외우기까지가 좀 다른 멤버들보다는 예. 한 20분 10분, 15분 정도 늦는 것 같아요. 15, 네. 15분이나요? 15분밖에 안 늦어요? 네. 네. 우리는 15분. 15일씩 늦었거든요.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15일씩 늦었어. 네. 저희는 연습을 거쳤기 때문에. 거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한이 형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멋있다. 막 다른 분 따라하고 있는데 화내고 있어요. 아 뭐야. 아, 왜다 혼자 이렇게 막 세븐틴 진짜 멋있는 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15분 차이 나면 네. 그건 기다려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못 외우면은 그냥 잠깐 쉬고 있으면 혼자 외우고 네. 와요. 또 아, 먼저 그렇게. 연습도 하고 막 외우는 그래가지고. 게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15분이면 뭐 금방 시간 지나가니까 그럼요. 뭐, 예. 그럼 누가 제일 빨리 외웁니까? 아무래도 또 네, 저희가 네. 짜가지고 직접 네. 아 안무를 직접 네. 퍼포먼스 네. 맡고 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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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노래인지 이번에 박수도 엄청 신나던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박수라는 곡은 세븐틴의 굉장히 밝고 신나는 에너지가 담겨있는 박수 치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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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팬들의 니즈입니까? 아니면 우리 세븐틴의 어떤 그룹의 색깔이에요? 이 항상 이제 앨범을 계속 나올 때마다 그 앨범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제 내용 연결이 다 되고 있는데 저번 앨범에서는 사실 약간의 좀 서정적이고 슬픈 곡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걸 딛고 이번 앨범에서도 다시 또 박수치고 일어나자. 네 그런 좋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포인트 한 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간단한데요. 네. 박수 치면 이제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께 권하는 안무. 권하는 안무. 박수 치세요. 약간 이런. 잠시 후에 노래 들어볼 텐데 노래 들어, 같이 노래 할 수 있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네. 어떻게? 시작. 우짝짝짝짝 우짝짝짝짝. 아 센스 만점. 센스 만점. 난 진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쉴 생각이 없었어. 됐어. 자동으로 됐어 그냥. 심지어 난 여기 밑에서 손을 내리고 깍지를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확 하니까 나도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럼 우리 노래 들어봅시다. 그래요. 예, 네. 세븐 너무 좋은 소식이 많아서 아마 듣는 분들도 이 기운을 다 네. 고스란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신나는 곡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세븐틴의 박수 듣고 저희는 2부에 올게요. 박수 세븐틴 right here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흰 티에 머무들 때 교통 가면 잔고가 없을 때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빅 마트 낮에만 일어나시고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이거 왜 지나다 싶으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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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다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착착착착 다시 불며 쳐 박수 정지성의 의뢰 어제 우리끼리 신이 나자 이 노래 끝까지 쳐 박수 어차피 해도 해도 안 돼 쟤도 걔도 얘도 안 되면은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이라도 김, 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방사 야야 그럴 때가 있잖아 나 내게 작아지는 기분 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놓치면 버거 있잖아 나 너한테만 일어나줄고 고민의 꼬리꼬리를 물고 이거 왠지 나도 싶으면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끝까지 박수 이때다 싶으면 초박수 점성에 데려오지 우리끼리 실이 나지 이 노래 끝까지 초박수 실내 온도 올라가 난방요금 내려가 올겨울 따뜻해지는 주문 수미 수미 따수미 난방 텐트 따수미 난방 텐트 새롭다 호반이 짓는 복합 상업시설 놀랍다 상업시설 섹션 오피스 오피스텔을 한 곳에 압도적이다 총 21,500여 세대 백오신 도심의 배우 수요 지은 백옷 아보뉴 프랑 센트랄 지금 만나보세요 1566-0337 호반건설 감기 이유리는 이렇게 말했다 콧물 감기 기침 감기 몸살 감기 콜대원으로 액상이라 빠르니까 어린이는 콜대원 키즈 대원제약 잘 보라고 내가 사는 오피스텔 말이야 육교로 이어지는 여의도 63빌딩 앞에 위치한 드림스퀘어 한강의 유람선과 불꽃축제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고 노량진역 드림스퀘어 오피스텔 드림스퀘어 분양문의 1600-6551 시공포미건설 KB부동산신탁 AM792kHz FM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신동엽의 1577 1577 대리운전에서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우리말 지킴이 그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할 때 꼬투리 잡다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때 꼬투리는 남을 해코지하거나 헐뜯을 만한 거리를 가리키죠. 그런데 꼬투리라는 단어에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사건의 꼬투리를 잡다, 꼬투리를 캐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실마리라는 뜻이고 한 개의 꼬투리 속에 완두콩 다섯 알이 나란히 들어있다 해서 꼬투리는 콩을 싸고 있는 껍질을 가리키는 말이죠. 꼬투리의 다양한 뜻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SBS 우리말 지킴이, 고객과 농업인의 행복 지킴이,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2시에 종이 울려 딩동 댕동 진짜가 나타났다 언니가 왔다 안녕하세요, 유승우입니다. 살다 보면 급해서 욱, 탐나서 욱, 들떠서 욱, 욱해서 카드 쓰는 경우 많으시죠? 다양한 욱을 다스려야 잘 삽니다.
2,800만이 선택한 올바른 생활카드 NH농협카드. 이번 가을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만 하고 가면 스튜핏, 햅쌀 받으면 그레잇, 경품까지 받으면 슈퍼 울트라 그레잇. 보너스 카드로 4만 원 이상 주유하세요. 햅쌀부터 슈퍼 그레이트한 행운까지 줄줄이 11월 26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배우 지성입니다. 은퇴한 후 계획한 대로 살고 싶은데 믿을 만한 플랜 A 없을까요? 업계 최초 보증 수수료 없는 ABL 무배당 하모니 변액연금 보험. A Better Life. ABL 생명.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최저 보증이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자. 바람도 구름도 모두 친구가 되어. 아름다운 산 하늘과 만나는 곳. 나를 두뇌가 자라는 골든타임 3D 두뇌 트레이닝 맥포머스로 놓치지 마세요. 다이내믹한 입체 스카이트랙으로 더욱 진화한 뉴 맥포머스 브레인 에볼루션. 착착 키워라 무한 상상력. 맥포머스 SUV 레전드 지프 체로키 2.2L 디젤 할인 혜택에 시동이 걸린다. 최대 700만원 할인에 하이패스 무료, 블랙박스까지 무료. 오직 11월 한 달간 모험은 기회가 올 때 떠나야 한다. 체로키 2.2L 디젤 최대 700만원 할인.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여보, 지호 어린이집 가면 뭐 하고 싶어? 우아하게 음악회라도 가고 싶은데 안 되겠지? 그래서 한화생명이 만들었어요. 육아생활에 여유를 더하는 오전 11시 콘서트. 이것이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라이프 플러스 한화생명. 12월 김포 고촌의 급이 다른 도시 탄생. 서울 한정거장 개통예정 고촌역. 약 5000세대 메이저타운의 시작. 단지 내 수영장을 갖춘 명품 설계. 오라 서울을 담은 역대급 도시로. 캐슬앤파밀리에시티 1899-2002. 12월 오픈.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계세요. 어머,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자동차 보험 할인 받으려고요. 다양한 특약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자동차 보험 에듀카. 다시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1566-3000번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 왜 합격은 에듀일이야?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일은 합격이다. 에듀윌. 언제나 네 편, 송은이 김숙이 언니네 라디오. 오늘 특별한 초대석 고릴라 데이트. 대세 중에 대세. 네. 세븐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도 너무 좋고.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춤추게 만들고 막. 네. 예. 진짜 저는 춤출 생각이 없었어. 뭐 좀 지났습니다만 나이스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아주 나이스. 네. 노래 한참 진짜 계속 차에서 계속 돌려듣고 돌려듣고. 네. 뭐 기분이 다운됐다가도 그 노래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현하영님께서 무대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원우가 멤버 한 명씩 고르는 안무는 즉석에서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정하고 가나요? 그 부분 나올 때마다 누가 할지 기대하면서 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이 팬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이번 박수의 퍼포먼스 네. 중에 하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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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멤버를 골라 찍어요? 네, 제가 이제 제 파트 때 네. 네. 멤버 한 명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박수를 치는 장면인데, 아~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리허설 때 정해가지고 아, 네, 그 멤버랑 이제 네, 카메라를 잡아야 돼가지고 리허설 때 근데 맞아 근데 카메라가 어느 분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네네 그날 그냥 뭐 가까이 있는 멤버나 아니면 제 눈에 띄는 멤버를 아, 네, 고르는 편이에요. 예. 네,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하고 약속을 해야 되니까 아, 네,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이 친구하고 그치.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약속을 제가 카메라만 당일날? 없다면 그냥 약간
장난기가 나오면서 그쵸 그쵸 그냥 딴 사람을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갈등 내적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원래는 만약에 그렇게 그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네. 제가 진짜 그냥 즉석에서 아무렇게나 했을 텐데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과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해야 되니까 약속을 정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리허설부터 골라서 가는군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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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인님께서 박수 뮤직비디오에서 우지와 민규 꽁트 부문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도 자주 토닥거리나요? 하셨는데 이 꽁트 부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가요? 그 박수 뮤직비디오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이제 네.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되게 그냥 꽁냥꽁냥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있어요. 근데 되게 저의 평상시 성격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네. 되게. 그러니까 뮤비도 촬영할 때 특별한 대본 없이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해보자 네. 해서 하는 게 네. 오케이가 됐군요. 그러면 우리 멤버들 중에 제일 장난 많이 치는 멤버는 누구예요? 준영이지. 네, 아, 지금은 준영이? 되게 조용한데 네. 사석에서 장난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오늘 자기소개 이후로 처음 마이크 대는 건데. 네. 아니, 저는 중국 멤버이라서 그래서 항상 약간 다 단어랑 문자 말했을 때 약간 연결도 약간 무리수 되게 많아요. 아, 네. 말 너무 잘하는데 지금 다 알아듣겠는데요 왜? 네, 뭐 수영장 네. 말하면 옥수수 수영장 그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옥수수 수영장. 네. 준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어에 네 마이크 들고 단어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게 던져 네.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예. 가장 장난기가 많군요. 평상시에도 장난 진짜 막 뭐 이렇게 서로 막 배 찌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 멤버들한테도 장난 많이 하고. 뭐 이런 장난. 손가락으로 막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네. 예, 네. 그렇다면 가장 네. 진지한 멤버는 누굽니까? 진지하게. 아, 저희 중에 진지한 없다, 멤버 없다. 저희 멤버들은 진지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진지함이라곤 세븐틴에서 찾아볼 아니, 수 없다. 아니 뭔가 이게 장난치고 야. 우리 연습 제대로 해야지.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또 1등 할 수 있겠어? 김국 씨는 만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근데 그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 한 명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막 이렇게 연습하다 야, 야 빨리 파이팅 해서 빨리 하고 빨리 집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디노가 막내가 네. 아, 형 근데 빨리 하고 집에 가자라는 말보다 우리끼리 좀 더 힘내자라는 말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야, 멋있다. 아 디노 진짜 최고 진지하다. 엄청 진지해요. 최고 진지하다. 네, 아, 멋있다, 연습할 때만큼은 네. 냉정해요. 이제 네 시간을 뭔가 빨리 한다기보다는 네. 완성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형들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건데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이런 끝내면 바보다. 1년 반전 얘기죠. 아 내가 그때 왜 말을 했지? 지금 후회가 있습니다. 아니 일리는 얘기예요. 막둥이가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형들은 좀 더 이제 뭐 조금 놀려고 네. 할 수도 있고 조금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막둥이가 이럴 때는 그럼요. 형 이건 아니야. 같이 가야지. 오늘 좀 진지한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들에게 음성 편지. 네. 한번 지금 이제 음악 드릴 테니까 갈게요. 네. 멤버 형들에게 진지한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투 형들. 우리 형들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멤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말고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역사를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아 진진함 진진함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연말 송년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한두 팬님한테 뭐지, 메모를 좀 수업을 받나요? 그런 거 아니죠? 나와요. 예. 진지 디노로 가면 되겠네요. 진지한 디노. 진지 디노. 예. 예.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혹시 우리 세븐틴의 이제 톰과 제리처럼 네. 서로 막 이렇게 유독 이 두 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승관 민규가 승관 민규 오늘도 붙어있네요. 진짜 끊임없이 서로 툭하면 다투고 네네 툭하면 삐지고 네 툭하면 삐지고 아, 장난치고 그래요. 누가 조금 더 삐지는 게 많습니까? 아, 삐지는 거는 승관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많은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서로 뭐 지금 좀 알아가는 과정 3년 됐어도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연습생부터 와도 뭐 한참 됐겠지만 네. 서로의 장점 하나씩 얘기해 주는 네. 걸로 그래, 하고 서로. 단점도 하나씩 얘기해 주는 네, 걸로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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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순간부터 네. 진짜 키가 커요. 아. 네. 아, 그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네. 부러워요. 장점. 부럽다. 네, 네. 부럽다. 우리 민규가 장점이요? 네, 장점. 재밌어요. 재밌다. 재밌어요. 아,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다. 예. 굉장한 장점이죠. 단점 하나씩 할게요. 단점. 키만 커요. 그렇다면 그, 민규 가만히 네. 있을 수 없죠. 예. 말이 너무 많아요. 아~ 예. 수다쟁이 너무 수다쟁이. 네. 저희는 이런 거에 서로의 그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하는 거죠. 난 순간이 너무 웃긴 게 누가 더 잘 삐지나요? 그랬을 때 진짜 한치도 망설임 없이 민규에게 손을 딱 뻗었거든요. 네. 다, 나머지 멤버들이 순간 놀랐어요. 네네. 툭하면 좀 삐지기는 하는데. 재밌네. 뭐 이렇게 서러워요? 예? 아 그냥 그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면 방송 나와서도 예능에서 열심히 개인 하고 그러는데. 네. 응?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지 아무튼 갑자기 그 아 이럴 때마다 갑자기 아 승관이 약간 재미가 없는데 하면서 아 멤버들 평가 네. 근데 그걸 진짜 주의해줘야 돼요. 아 많이 재밌다 좋았는데? 잘한다 해야 네. 더 승관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잘한다 잘 어떤 멤버고 다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게 진짜 자 그런 의미에서 개인기 하나 갑시다. 네. 갑시다. 후! 아 진짜 제가 이번 활동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인데 네. 선배님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어 그래요? 김영철 선배님이랑 친하시잖아요. 네 친해요. 제가 그 김희애 선배님 따라하는 김영철 선배님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김희애 씨를 따라하는 김영철 씨의 요거 그 김영철 선배님의 그 특유의 그 과장법 네네. 원래 추가해. 김희애 선배님 뭐? 나 자꾸 보여주세요. 아, 왜냐 김영철 씨한테 보여줄래요. 내가 보여주려고요. 김영철 씨가 네. 또 이런 거 굉장히 또 예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부승관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한번 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희애 선배님 처음에 많이 고민했었죠. 하지만 언니네 라디오라면 아우 이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도면 아, 이 정도면 갑자기 김영철 선배님 딱 하면 격양돼요. 아. 호흡이 거칠어지죠? 인중이 막 올라가고 막 처음에 많이 골미했었죠 하지만 언니네 라디오라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아 놓치지 않아요. 덩덩덩덩덩덩 야 업그레이드 됐어 네. 오. 아니 이게 또 앞에 비포를 그냥 차분한 김희애 씨를 보여주고 하니까 아,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비포부터 확실히 여기 인중이 많이 올라가네. 네. 많이 올라가시네. 호흡이 거칠어지고 네. 인중이 네. 얼굴의 중심까지 올라가요. 네. 중심까지 예. 숨을 못 쉴 것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예. 아 역시 우리 승관입니다. 네, 야, 개인기 역시. 너무 네 어? 아! 뭐요? 밖에 계신 피디님께서 개인기 너무 잘 들었다고 노래 한 곡 듣겠다. 아, 네. 예. 아주 나이스였다고. 아주 나이스. 그러면 우리 아주 나이스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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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이스. 아침엔 네 커피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 반짝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조금 꿨지 새신 바른 시간 문을 열고 나가면 이루어진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나의 혼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은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내게 혼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간지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지금 사랑해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전 사랑이 아니라 진단 말은 잊지 않기로 해 이거가 잊지 않았으면 해 서로가 우리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내 뜬금 없지만 뜬금 없지만 아주 nice 아주 nice
짧아요. 내일 이 시간 내일 또 만나요. 오. 너무 신나요. 진짜 신난다. 신나는. 예. 너무 신나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저 세븐틴이랑 네. 저랑 많이 그 활동 기간이 겹쳤네요. 아, 그래요? 네. 셔럽할 때 같이 했었대요. 아, 그러니까요. 셔럽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 진짜. 아, 기사가 났는데 네. 우리 대세 세븐틴이 나와서 언니네 세븐틴 정한 안무 습득력 느린 편 15분 정도 15분 정도 네 김숙 언니 쓰는 15일 아 진짜 네. 아이, 진짜 15일 사실 좀 제가 줄인 거예요 네. 아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15일 네. 무대에 올라간 게 기적이죠 아 근데 저는 그쵸? 신기한 게 네. 진짜 그 안무를 가르쳐주잖아요 네. 근데 전소민 씨랑 그 다음에 공민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다 외우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게 사람이 춤을 추다 보니까 네, 저희는 계속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일날 다 외우는 거죠? 네, 네 거의 다 외웠습니다 다 외우고 그다음에 또 그 안무 그 대열 같은 것도 다 외운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와서 이제 다음날부터는 이제 디테일이나 네. 이런 것들 맞춰 근데 당일날 못 외워주면 이제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면 또 외워지는 경우도 외워져요. 있어요 외워져요. 네.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와 기억하는 네. 몸이 기억하는? 네. 와 송은 씨 그런 거 알아요? 몸이 기억하는? 전 좀 알아요. 저도 요새 뭐 춤 연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전날 안 된 게 다음 날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네네네. 전날 안 된 건 우린 계속 안 됐거든요. 전날 안 된 건 무대 위에서도 안 됐거든요. 네. 우리 박세인 님이 네. 머리색이 자주 변하는 호시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있냐고. 진짜 호시 머리 색깔 너무 네. 예뻐요. 아 진짜요? 그쵸? 네. 인형 같아 인형.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색깔 펜을 쓰고 싶어요. 뭔지 알죠? 네, 너무 예뻐요. 이쁜 잉크. 밑줄치기 딱 좋은. 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빨간색도 아닌 것이 다홍빛색 가장 선명한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머리 색깔 원래 그 색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색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빨간색이었는데 네. 그 원래 탈색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입히니까 좀 이런 묘한 색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야 머리 끊어지지 않을까 해서 만져봤잖아요. 근데 어머? 너무 좋아요. 머릿결이 좋아. 네. 예. 그 타고난 건가요? 샵에서 아마 잘해주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네, 샵 실장님에게 예. 음성편지. 음성편지. 아, 네. 아 부원장님 정말 저 항상 머릿결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쁜 머리 잘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에는 무슨 색깔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저는 예. 원래 이제 백발을 하고 싶었는데. 백발. 하얀색. 네네. 하얀색. 근데 이제 그렇게 백발? 되면 좀 큰일 날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계속 생각 중이에요. 아, 생각 중인. 네. 그거를 또 팬들이 다음에 무슨 색깔을 할까 맞춰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색깔이 겹치는 색이 거의 없네요. 이거 분홍빛도 너무 예뻐요. 네. 어, 네. 어때요? 네. 네. 조슈아가 지금 처음으로 네. 입으셨나요? 엘리에서 예, 예. 네. 엘리에서 온 조슈아입니다. 예, 예. 네. 머리 색깔은 너무 예쁜데 지금 여러 색이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약간 뭐.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예. 네, 처음에 보라색이었는데 색깔이 빠지면서 이렇게 아 빠진 거예요? 이런 묘한 근데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도전하고 싶은 색깔이 있어요? 저는 그레이. 아 그레이. 예쁘지. 아유 뭘 해도 예쁘죠 지금. 예. 네. 세븐틴 조슈아였습니다. 임팩트까지 아, 차분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네네. 좋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자, 우리 김가연님께서 네. 쉬는 날에는 대부분 무엇을 하면서 노시나요? 집돌이파? 뭐 아니면 약속 만들어서 이제 나가는 파? 뭐 노는 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일단 집돌이파도 집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네, 집에 있고요. 약속을 만나서 나가는 멤버들은 이제 멤버들끼리 영화를 본다거나. 네, 영화파 누굽니까? 영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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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아. 많아. 공연 순간 번호. 예. 네. 어, 예. 한강파도 있고요. 한강파는 뭐예요? 한강파는 한강 가는 겁니다. 한강에 가서 네, 뭐 산책, 이렇게 산책하거나 네. 정한이요? 네, 혼자요? 제가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 혼자 걸어댕겨요? 네. 혼자 갈 때도 네. 있고 데려 네. 멤버들 데려 같이 갈 때도 있고 나주 네. 네, 그렇습니다. 한강이요? 네. 한강이에요, 우리 순간. 아, 아니요, 아니요. 나주곰탕파도 있어요. 아. 곰탕파, 곰탕파. 곰탕만 먹어요. 누굽니까? 저입니다. 네. 저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4년, 3년 동안 계속
아, 곰탕을 너무 좋아해요. 저 얼큰 막 곰탕 좋아해요. 얼큰 곰탕. 네. 그래서 매운 거를 잘 먹어가지고 많이 가다 보니까 서비스를 막 만두, 네. 만두 콜라 막 다 드시는 거 아,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해장구, 된장찌개, 약간 육개장 이런 거 좋아해서 네. 국밥을 좋아하고. 아, 얼큰한 종류의 네. 그리고 찌개만 먹고 밥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국물을 먹어요. 국물만 먹어요. 진짜요? 네. 너무 조갈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데? 목마르지 않아요? 미안해요. 저 입맛이 좀 강하니까 그래서 김치찌개 먹을 때 김치찌개 말고 묵은지 김치찌개 먹어요. 아, 아 센 거 이렇게 센 걸 좋아하는 거 센 걸 좋아하는 거 입맛이 우리랑 맞네. 우리 보너는 무슨 파예요? 저 아까 영화파에 영화파 네, 영화파 네. 어떤 영화 이게 영화도 장르가 이제 여러 가지가 공포, 있으니까 공포, SF, 예? 멜로, 코미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전 좀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좋아하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죄송합니다 말하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진짜 반전이다. 아, 예. 우와, 저 기억났어요. 네, 되게 독특해. 예. 살인자의 기억법. 아~ 네, 진짜. 그래서 기억이 안 났군요. 아, 기억이 안 나. 선배님.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어떤 파가 있습니까? 게임파? 게임파도 있어요. 게임파, 네. 게임파 누구예요? 쿱스 원우가 아~ 게임파고. 파파도 있어요. 밥파.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아. 네. 아니 저는 이제 게임파에 조금 네네.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제가 한때 게임파였고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게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시간 제대로 잡고 하면은 밤샙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요즘에 새로 시작한 게임이 있는데 네. 그 게임을 제일 처음 사서 했을 때 저희 둘이 한 하루에 한 15시간 하는 거 진짜 계속 붙어있어요. 계속 네. 앉아있고 15시간 놀랐어요. 15시간이요? 네. 그 밥은? 중간에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이렇게 네. 먹는 거죠. 네. 아, 진짜 재밌죠.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알죠. 예예. 네. 예. 예. 어. 네. 예. 자 집돌이파, 뭐 영화파, 네. 밥파, 나주곰탕파, 매운 요리파, 뭐 그렇죠. 한강파, 한강파. 예. 다양한 파들 있네요. 송아 씨는 무슨 파죠? 저요? 예. 전자파요. 아! 삐리삐삐삐삐.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어딜 가도 저는 차단당하더라고요. 예, 예. 네. 차단당. 은빈 님. 우지가 원래 스킨십을 싫어하는데 요즘 멤버들 스킨십 잘 받아 주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라서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스킨십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요. 네.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나 막 네. 이런 게. 그렇죠. 근데 그 팬분들이 좋아해 주신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프로맨스 네. 같은 게 요즘 또 핫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그냥 자켓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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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켓처럼 같을 때는 굉장히 밝게 하고요. 네네.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니 예전보다는 좀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막 마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아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나봐요. 아 네 이게 어깨동무하려면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네, 약간 본능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있습니다. 그러려니 예? 그래요. 저거 큰일 났네. 네. 벌써 끝났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자 시간이 거야? 근데 네. 진짜로 이제 우리 활동 계획과 우리 네. 팬들에게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56분 30초까지 시간이 있어요. 자 시간 한 배 잘 하셔서 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말 누가 안 했죠? 네네. 그래도 골고루 다 한 마디씩 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오늘 우리 원우 얘기 좀 했나요? 네네. 네 아까 예 네. 얘기했고. 네. 자 그러면 리더가 아니 네. 뭐 성관이가 승 아. 아, 자꾸 성관이래. 제 아는 동생이 성관이가 있어가지고. 네, 승관군이. 아, 네. 저희 이번에 이렇게 언니네 라디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네. 이렇게 오늘 스케줄 시작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네. 오늘 하루 잘 보낼 것 같고 성취자분들도 네. 앞으로도 언니네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세븐틴 네. 박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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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또 다양한 스케줄이 또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바쁠수록 더욱더 건강 잘 네. 챙기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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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 명이 못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조슈아 한마디. 네. 예. 여러분들 세븐틴 모르신 분들 박수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세븐틴 조슈아였습니다. 네. 우리 준도 한마디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연말 무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좋았습니다. 좋네요. 예. 세븐틴 정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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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핑. 여자라면 하핑. 44부터 100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쇼핑몰 검색창에 하핑. 공인중개사 인간들이, 주택관리사 인간들이, 부동산 경매 재테크 강의까지. 자격증 재테크 모든 강의가 무료. 무료 배움의 꿈 인간드림이 응원합니다. 무료 배움은 인간드림. 별명은 멍게 여드름 공주. 거울 보며 한숨만 내쉬던 그녀. 서방